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동장유가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수능에 나왔었거든요. 아까 쿨타임 몇 년이라고 그랬죠? 5년. 그래서 5년 딱 채우자마자 나온 겁니다. 지금 4년에. 그럼 다음에 언제 나올까요? 2029년 이후에 나오겠죠? 하지 말까요? 네. 어쨌든 그래도 이 안에 있는 원리만 봐야 되니까 잠깐 같이 볼 거고요. 일단 중요한 건요. 화학국곡이었어요. 1번, 2번보다 더 중요했던 게 3번 문제였었는데, 3번 문제 보기에 대한 설명을 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브레인크래커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풀로 해설한 게 아니라 가볍게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겸양은 맞고 시제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EBS 해설이 틀렸다고. 그게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불러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이제 뭐 DM 같은 걸로 물어보시는 강사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한번 정도 해명을 할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일단 보기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문학의 비문학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률 39%고요. 정답 32%짜리인 것도 있었죠, 이번에. 이 골모관. 그것도 공통 원인이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오지 못한 것과 갇힌 것이 다 소심함 때문이라면 둘은 무관한 건 아니다. 공통 원인 관련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이 공통 원인인데 이 공통 원인을 양상에 따라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강우와 향촌과 개성적 공간으로. 그래서 강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강우가 어떤 모습, 양상이라는 건 모습이거든요.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정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강호에서는 자족감을, 향촌에서는 회포를, 그리고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 분재거든요. 거기서는 긍지를 느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긍지는 자랑스러움이에요. 자긍심, 프라이드, 남에게 떳떳한 거. 자랑스러움은 근데 일수의 감정입니다. 1대1이거든요. 양상과 정서가. 그래서 자, 봅시다. 6수에 강우가 나오고요. 9수에 향촌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1수에 개성적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완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항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지를 보면 단어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산이란 단어는 구수에 나온 단어거든요. 알수 있죠. 아, 이 청산이라는 단어가 나온 얘기는, 청산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요 얘기를 하는, 구수 얘기를 하는 거구나. 또는 양육풍 얘기가 나오면, 양육풍은 육수에 나오거든요. 육수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구나. 라고, 그러니까 약간 어느 정도 이제 해석이라고는 주관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지문의 내용과 이 해석을 연결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간격 없이, 완성도 높게. 양육풍과 청산이란 말을 이용해서 자 계속 같이 보면요 이제 그래서 감정은 이 긍지 또는 프라이드 자부심 그리고 자족감 자족감은 남이 놀려도 괜찮은 거예요 자족감은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사쿠라짱 얘기를 했었는데 오타쿠가 남들이 막 비웃어도 아난 사쿠라짱 좋아 이러면 이제 이 피규어 좋아 이러면 이제 자족감은 있지만 자랑 남에게 떳떳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긍지는 남에게 떳떳한 자랑스러움이고 자족감은 남들이 비웃어도 괜찮아요. 남들과 상관없어요. 이제 마지막에 회포인데, 회포라고 하는 말은 고전시가에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움, 회한, 고독. 그래서 회포를 푼다는 말은 세 가지가 다 가능한데, 물론 친구를 만나서 회포를 푼다고 하면 보통 이제 그리움이나 고독 관련되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공간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해프로를 했잖아요. 이것은 뭐 고독감이라든가 외로움과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움이라든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복잡한 심정이라고 할수 있는. 그래서 회한 관련이 있습니다. 후회와 안타까움, 아쉬움.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 두 개와 부정적인 감정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작품을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나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꼬아자란 층성류 막 이렇게 베베 꼬였어요. 뭐가? 모를까봐 주석 처리해놨죠? 분재예요. 분재는 자연물을 할수 있어요? 자연물은 자연물이죠. 다만 성장을 억압한 거죠. 틀어지는 고삼 애도 막 이렇게 매화의 분재인데 막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역시 취형이 반영된 개성적 자연물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3봉 개석은 이제 집안에 놓고 감상하는 수석이거든요. 괴상한 세 개의 봉이 있는 괴상한 돌. 여기에 소나무가 있는 거는 그냥 소나무가 아니라 여기 성장을 억압한 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 분재들이에요. 일리행에 나온 것들은. 아마도 화한 풍경이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했는데 너는 여기서 분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분재들에 대해서는 뭘 느끼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금지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았어요? 자신의 취향에 반영된 자연물이라는 힌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수에 대한 얘기고 이것에 느끼는 것은 자랑스러움인 거죠. 나뿐만 아니라 남들이 봐도 떳떳해라는 자랑스러움입니다. 근데 이제 육수에서는요, 좀 약간 양상이 달라요. 막대는 여기서 이제 지팡입니다. 막대를 짚고 나와 거니까 이제 화자가 좀 나이가 든 거죠, 그렇죠? 젊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양육풍이 불어요. 참고로 양육풍은 버드나무 바람이라는 뜻인데 버드나무가 피는 게 봄이거든요. 그래서 봄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양육풍은 보통 이제 고전시에도 봄바람을 말할 때 계절감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양육풍이 불어온다가 계절감이라면 지금 1번에서 3번 한번 풀어볼까요? 사실 이제 보기의 내용은요, 다른 문제를 푸는데도 3번 문제 보기가 3번 문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절대 출제자 모순 없이 출제를 하거든요. 이 프레임을 유지시켜 준단 말이에요. 1번 문제 푸는데도 도움이 돼요. 양육풍의 계절풍을 나타낸 어휘라면 애달픈 정서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죠. 양육풍은 강호니까 자족감이고 애달픔 정서 회화는 뭐예요? 구수의 회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뭐다? 웃지 마세요. 공통원이 무시 오류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문학의 프레임에서는 이렇게 문학을 비문학적으로 풀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2024 수능에서는 이런 프레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상 언어를 해석하는 동시에 난이도까지 잡았단 말이에요. 30%대 문제 두 개가 공통원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에서 한 번을 설명할 수 있어요. 애달픈 게 아니라는 거죠. 자족감이지. 근데 사실 보면 이제 약간 좀 해석에 약간 간극이 있을 수 있어요. 긴 파람, 휘파람, 짧은 노래로 소일한다는 것은 이제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걸 말해요. 노는 거죠, 백수처럼. 여기서는 막 일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초동과 목수, 초동은 이 나무를 하는 아이고, 목수는 이 소를 키우는 늙은이에요, 노인이에요. 물론 이두 시어는 대비되긴 하죠. 아이와 노인이니까. 근데 상관없어요. 대비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가 같아요. 웃고 가리킨다. 웃고 가리킨다는 말은 여기서 비웃는 걸 말합니다. 가리킨다는 건 손가락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어때요? 이게 과연 즐거움인가? 애달픔인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글쓴이는, 아, 화자, 출제자는 자족감이라고 했으니까 남들이 비웃어도 난 괜찮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나는 강호. 아까 관념적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조화를 이룬. 여기서 나는 흥취를 느껴. 나는 그래도 기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수가 뭐냐? 맑은 물에 별을 심었어요. 간다는 거에서 별을 심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청산에 섭을 쳤어요. 섭을 쥐고 불에 들어간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속담으로. 땔감나무를 말해요. 친다, 뭐, 숯을 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자르는 걸 말해요. 그럼 섭을 친다는 나무를 하는 거죠. 땔나무를. 그러니까 아까처럼 소일하는 게 아니라 할일 없이, 네, 생생한 노동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문 속 보기에서 생활 공간인 향촌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선인풍우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겁니다. 그래서 소먹여서 돌아와야 돼요. 비바람 맞으면서. 별을 심고 나무를 하고 소를 먹이고 다 어떤 것들이에요? 당시 사대부들이 하는 일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면 친분제 사회에서는 작년 2024 구평에 나왔는데 양반 문화에 맞지 않다고 봐서 온전한 양반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어라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
약간 서글픔이 느껴지죠. 위로의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야인생에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일상어 한번 해봅시다. 땡땡도 자랑할 때 있다라고 했을 때 땡땡에 들어갈 말은 긍정적인 말이어야 될까요? 부정적인 말이어야 될까요? 생각해봐요. 서울대 수업도 자랑한다. 이상한가요? 아니, 아, 이상하잖아요. 그쵸? 서울대 수업은 긍정적인 거니까. 실수도 자랑한다. 이건 어때요? 이것 좀 자연스럽죠? 왜? 부정적인 거니까. 도라고 하는 건 포함해두는데 극단적인 것까지 집합 속에 포함시키는 도거든요.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자랑할 수 있다. 죽어도 안 돼처럼.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가 나와야 됩니다. 실수도 수석하면 자랑할 때 있으리라. 그건 괜찮잖아요. 그쵸? 현재로서는 야인생애. 이거는 이제 보기에 나와 있죠.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의 삶. 생활공간에서의 삶. 이것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이것은 미래에 대한 리라는 추측인 거죠. 리을은 뭐예요? 하 플러스 리을은 을에서 을가 생략된 건데 은는 을더 관형사형 어미 네 개는 꼭 알고 있어야 되죠. 기출에 많이 나왔어요. 그리워하는 그리워하던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은은 밥을 먹은 과거, 밥을 먹는은 현재, 밥을 먹을은 미래, 밥을 먹던은 과거잖아요. 시제 관련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현재 이 사람이 느낀 건 애달픔이거든요. 또는 복잡한 심정이거든요. 따라서 향촌에서의 삶에서 자랑스러움을 느낀다라고 말하면 뭐가 됩니까? B 공통원인 무시오류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3번에 4번 같이 보면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현재형이거든요. 자랑스러움이라 되는데 느끼리라고 했으면 또 괜찮아요. 미래에 느낄 걸 했으니까. 느끼는이라고 하면 현재 이 순간 화자가 느끼는 감정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회포, 애달픔 이런 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라고 해주거나 아니면 회포라고 해주거나 현재의 자랑스러움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계속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남은 문제가 이 야인생애를 겸양이라고 봐도 좋은가라는 문제가 남거든요. 근데 겸양이라고 하는 것을 EBS에서는 양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봤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설을 보고 제가 봤을 때 평가에 깜짝 놀란 것 같아요. 2025 6평에 20번에 3번에 바로 문제로 냈습니다. 스스로 낮추는 표현이라고. 이게 겸양이에요. 겸양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휘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겸양사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미천한 재주를 갖고 있지만 미천하지만 최선을 다해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겸양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사양하거나 양보하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겸양을 사양이나 양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겸양이 아니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내가 아니라 저를 썼고 자신을 미천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겸양입니다. 또는 겸양의 표현입니다. 스스로 낮추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EBS가 해설을 실수한 이유인데, 이번에 또 이제 2025 6평 20번 3번에서는 소첩과 죄신이 나왔어요. 이거는 겸양의 표현일까요? 또는 낮추는 표현일까요? 낮추는 표현이 맞죠. 낮추는 표현이 맞습니다. 근데 또 EBS에서 해설을 또 틀렸어요. 죄신이라고 해야지 겸양의 표현이고, 신이라고 하면 겸양의 표현이 아니거든요. 신은 중립적이에요. 낮춘 거 아닙니다. 임금한테 신하가 신이라고 해야죠, 자기를. 네. 근데 이제 신이 겸양의 표현 또는 스스로 낮춘 표현이라 했는데, 죄를 지은 신이나 또 미천한 신 이렇게 해줘야 겸양의 표현입니다. 참고로 소첩의 경우에는 첫만 말해도 겸양의 표현이에요. 사전적 의미가 결혼한 여자가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건 괜찮습니다. 작은 소첩이라면 더더욱 낮추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제 신 자체가 낮추는 표현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죄신이었기 때문에 낮추는 표현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겸양의 표현이 될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물론 이제 겸양이 어떤 행위를 지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학적 맥락에서는 흔히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특히 그것이 평가원이 출제한 의도였습니다.